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동포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초석을 이루는데 공헌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것은 동포 사회의 지도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랬던 뉴저지 한인회가 최근 들어서 회장 후보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십구 대뉴저지 한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선옥균 회장과 함께 아 위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바쁘시죠? 네 그렇죠. 음, 지난번에 경제인협회 회장 하시면서도 경제인협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번에 제29대 뒤저지 한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 맡으셨는데 네. 음, 후보자가 없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연기가 됐죠? 후보자가 없어서 1차? 네, 11월 9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요. 네. 어, 없어서 다시 어, 후보 등록 기간을 11월 29일로 어, 연기했고 선거 날짜도 12월 14일로 다시 연기해서 확정해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꼭좀그 후보자가 등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좀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까왜 등록을 안 합니까? 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네. 한인의 선거 규칙에 보면 네. 어, 첫 번째 회장 자격의 조건이 네 가지가 나와있네요. 첫 번째가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만3 0세 이상이냐. 네. 두 번째 선거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 이상 뉴저지에 거주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다 똑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공탁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공탁금이 현재 아 회장 공탁금이 3만불인데요. 네. 이 3만불 공탁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음. 꼭그한 그 가지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네,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네. 공탁금 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뭐 그러니까 새롭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원들끼리 고민 끝에 네. 어또 기자분들 같이 오시게 해서 한인회에서 어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 다시 아이디어를 짜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그 한인회장님을 후보를 어, 초대 모시기 위해서 상의를 한 결과 제가 두 가지를 어, 선관위에서 건을 했습니다. 한인회 이사진들이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어 고민을 해서 올린 거는 첫 번째 공탁 건물 하향 조정을 해달라. 어, 두 번째는 기다리지 말고 전, 후보 선거 어, 후보 등록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이게 전직 회장단으로 넘어가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였는데 그거를 전직 회장단은 비대위죠. 그렇죠? 전직 회장단이 그때까지 어, 가지 말고 후보 등록 기간 내에 네. 미리 활동을 좀 해서 어, 좋은 후보자를 등록을 하게 해달라. 네. 이런 두 가지 건을 지금 무 등록 상태가 없도록 없도록 네. 어,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건늘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참 지난 9일까지1차 후보 등록자가 없어서 다시 2 7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연기를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꼭좀 좋은 후보가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좀 기대는 한인의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인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생각합니다. 어,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저지 한인은 사십삼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포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초석을 참이뤘었고 이익을 담당했고 많은 지도자들의 희생과 사랑과 또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무등록 상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자, 몇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무도록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물론, 여러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는 우리 한인사회가 이제 1세대들이, 어, 현지, 현장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 그거를 이어 가줘야될 리더들을 어, 이렇게 양성하는데 소홀했다는. 네. 일점오세 이세들의 참여 네. 유도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네. 단체마다 일점오세 이세들의 참여 유도를 외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말만 외쳤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예, 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인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뉴욕 뉴저지 일대의 모든 직능 단체들의 회장감 찾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들을 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 어, 뭐 어느 한두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전체 한인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그거를 우리가 어 차세대 리더십을 어 양성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제 딱 닫혀 놓고 보니까 그게 어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5년, 10년에 음. 혹은 20년, 30년을 보고 어 나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딱딱 치고서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어, 공백이 많이 생기는 네.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여 유도하고 그 후진 양성을 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 커뮤니티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커뮤니티는 우선 어, 예를 들면 중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우선 그 조직의 구성원 참여하는 참여하는 그 어, 자기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조직의 어떤 조직에 구성원들이 남녀 노소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인력의 풀이 자연스럽게 네. 커지는 거죠. 미래 세대 혹은 과거 세대, 네. 현세대까지 다 망라해서 같이 오늘의 현실을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민 역사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티는 후진 양성이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항상 중국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음, 물론 이민 역사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모든 것이 잘 시스템화돼가고 있지만은 그것만 이제 핑계 될 때는 아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하와이까지 오면 백년이 넘었는데 본토만 하더라도 육칠십 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한 일세대 이세 제너레이션이 벌써 몇 세대가 지났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미뤄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아쉽다라는 지적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이라도 그렇지만 음. 아쉽지만은 지금이라도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이런 양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런 기울임 네. 투자를 기울인다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좋은 효과가 있을 같습니다. 네. 그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어떤 회장감 후보가 출마를 했으면 좀 하는 바람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그러니까 은퇴해가는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있는데 이 중간 이걸 연결 역할을 해줄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연결 역할을 해 주고 양쪽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한국적인 문화하고 서양적인 문화, 미국적인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차세대하고 1세대하고의 이, 그 커넥터 역할을 해 주시는 거기서 그래서 연결 역할을 해 주고 양쪽 부분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그런 나이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 내지 (50대) 중반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또 시대에 걸맞는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도 할수 있는 그런 인물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인회가 상당히 그 침체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침체돼 있는데 어, 그와는 반대로 최근에 어, 뉴저지에서 연방 하원의원도 그렇죠. 아, 36살짜리 젊은 어, 네. 이, 이 사원도 탄생을 했고요, 팔팍에 네. 크리스천 시장도 탄생을 네. 했고, 또그 외에도 많은 시의원들, 그렇죠. 교육위원들 많이 탄생을 했으니까 네. 이 위상에 맞는 한인회도 위상도 좀 끌어올려져야 된다는 네. 이제 이제 이 필요감이, 필요성이 너무 어, 이게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인에도 조속히 정상적인 이거에 맞는 정치력 개인들의 어떤 정치력이 정치력 발전에 맞는 네. 그 이상에 맞는 한인에도 그래서 구심점을 맞춰서 이게 정치인들하고 또그 다음에 미국 주류 사회하고 한인 커뮤니티하고 연결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의식을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 이번에 좀 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네, 운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 시스템적으로 이제 일 세대들이 후대를 못 키웠더라도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만들어놨으면 어, 이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지 네. 않았을 텐데 이게 그 시스템마저도 어, 사람 개인의 역량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공백이 아주 너무 크게 느껴지는 음 네. 지금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뉴저지 한인에 뭐 다른 뭐한인회든 다른 단체도 아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참 애매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보죠.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신뢰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국의 어, 레거텀 인스트리티라는 이 싱크탱크가 매년 프로스퍼리 어, 인덱스라는 그러니까 국가 번영지수라는 것을 네.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한국이 그, 그, 9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 경제력은 12위 안팎이지만 어, 한 가지 항목 때문에 36위가 돼 있습니다. 그 국가 번영지수가. 그게 현재가. 뭡니까? 국가 번영지수가 이제 그, 그게 그 뭐냐면 아이템이 소셜 캐피털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신뢰. 신뢰. 구성원 간의 신뢰. 혹은 네트워킹. 그러니까 잘 얼마나 잘 서로 연결되고 같이 연결돼서 활동을 하고 서로 간에 구성원 간에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93이 이한 가지 항목이 한국의 미래 번영 지수를 36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똑같은 똑같은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서로 간에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어, 생각해 두고 같이 다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동포들은 한인 사회의 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일부분들은 야, 거기가 뭐 하는데요? 하면서 무관심과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사실사거요또 네,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반면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불신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네. 아, 그렇다면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일까요? 그렇습니다.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참여해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참여해서 애정 어린 비판을 네.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같이 발전을 해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네. 참여조차도 안 하고 밖에서 비판만 하시면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 가지고는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가 없고 자 우리 각 개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각 개인들이 그 안에서 만족하게 혹은 개인의 어떤 삶에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뭐 이런 현상인 걸로 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참 오늘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뉴저지 한인회장 등록 후보 무등록 사태로 인해서 왜 이렇게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동포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공헌을 했는데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동포사회에 후보자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인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차세대에 대한 육성,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세대를,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영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한인회가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 최근 들어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구 하더라도 비판을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서 비판을 해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제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어, 되겠는데요. 음, 그 참여에 대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지침서를 오늘 한번 말씀을 해준다면 어떻게 오늘 총 정리를 우리 손호균 네. 위원장께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좋은 질문이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내가 행복해야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스스로 할수 있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참여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참여, 그래서 이한 가지 좋은 제가 최근에 어, 이제 읽은 그책 중에 하나가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그 김영석 그 김영석 교수 철학 교수님이 아, 유명하신, 유명하신 분이죠. 그 그렇죠. 연세가 세가 다 되셨죠. 지금 90 어래가 99세실 겁니다. 아, 참. 그러니까 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하는 네. 것도 실제로 그,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네. 100년을 살아보니 살아온 세월 얘기네요. 살아, 살아보니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 이, 이 기억이 있다. 만약에 나한테 다시 한번더 젊어질 기회가 준다면 주어진다면 난 60대로 가겠다. 20대 30대 다 싫다. 60대로 돌아 왜? 60대가 돼서 자기 이, 이분이 남을 위해서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제가 자기가 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어, 일이 뭔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주위 분들을 어, 도와드리려는 노력을 가지게 됐고. 사회에 대한 그 어떤 자기가 가진 재능에 대한 서비스 봉사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년이된 거의 100세가 되신 지금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 남을 도와줄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돌아 나이가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는 60대로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반복을 해보겠다. 남을 돕는 일을. 음. 아, 여기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 배울 게 저도 어, 많이 감동을 받았고 생각을 해볼 문제가 돈 벌고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생이 삶이 중요한 거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가장 이백 년을 백세로 사신 노 교수님, 철학 교수님께서 네. 하시는 말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60대 남들을 도와주고 주위를 도와 돕고 봉사하는 네. 네. 이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 아, 참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네. 음, 우리가 새겨들어야 그될 말이고 네. 뭐 실질적으로 음, 봉사라는 것이 뭐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될때 받는 것보다는 두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네, 네. 그것은 우리도 1 0 0년을안 살아봤지만은 뭐 지난날을 뒤돌아 보면은 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이 아니어도 30이어도 40이어도 50이어도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어,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든 미국 사회를 위해서든 무엇인가 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것 그것은 참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여라는 것으로 봉사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통해서 우리 뉴저지의 한인회든 또 어느 단체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돼서 좀 새로운 그 전화의 후보가 되는 뉴저지 한인 회장 선거를 두고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네. 바라고 네. 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을 조금씩 조금이나마 네. 한인회나 혹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노력을 해간다면 음. 우리 커뮤니티가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이번 좋은 성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29대 회장 좋은 분이 예, 나타나셔서 동포사회 모두가 참여해서 어,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뉴저지 한인회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손우기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마무리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할때또 봉사를 할때 음,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기쁨을 두 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십시다 <sus>